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표 개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이 좀큰 관계로 강좌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상태를 재산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 재무 상태를 나타낸 표를요,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무 상태라 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그다음에 그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을 말합니다. 이를 나타냈다라고 그래서 그 나타낸 보고서를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요.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종 재화라고 말을 합니다. 채권은 이제 받을 권리고요. 그 자산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으로. 유동자산이라 하면 보고기관 종료일로부터 보고기관 종료일은 보고기관 말이라고도 하고요. 기말이라고도 합니다. 또 결산일이라고도 해요. 그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보고기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현금으로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거는 외부 이해 관계자가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1년 이내 현금화 되는 거다. 그러면 다음 연도 말까지 현금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 되는 겁니다. 둘의 차이가 앞부분입니다.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첫 번째, 투자 자산.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 유형 자산. 장기간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고요. 기타 비동 자산은 1, 2, 3번이 아닌 것들이 다 기타에 속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분류를 해가지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면, 보고서 보는 사람이 훨씬 보기에 수월할 겁니다. 부채라 하면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경제적 의무, 즉 채무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빌렸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빚 이렇게 말하죠. 그 부채는 보고기관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다. 그러면 유동부채고, 1년 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다. 그러면 비유동부채입니다. 항상 보고기관 종료로부터라고 돼 있는 거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그 1년 이렇게 따질 때 보고기관 종료로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5년이죠. 그러면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라 하면 2016년까지 갚아야 되는 부채가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본은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자본의 등식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회사가 주식회사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상당히 거래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법인 주식회사다라고 할 경우 자본은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본금, 자본이익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성유기 이익잉여금으로.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일반 개인 기업이다. 그러면 자본에는 자본금 하나만 있습니다. 단, 이기적인 팁 잠깐 보시면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가사 등의 목적으로, 즉 개인적인 가사, 집안 업무하고 관계돼서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 돈 가져가면 자본금 가져가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자본금에서 곧바로 빼려면 이게 번거롭고 그러기 때문에 인출금으로 처리했다가요. 결산 시까지 그러한 그 인출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인출에 갔다고 해서 인출금이라고 그래요. 자본금에서 차감해요. 그래서 개인기업이 자본과 관련돼서 회계 처리한다면 자본금, 인출금 이제 두 개를 최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보고서에 표시되는 거는 자본금 하나만 표시되는 거죠. 주식회사 법인의 그 자본금이 다섯 가지인데 그 종류를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련 단원에서 예, 자세히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들으시고요. 간단한 설명만 이번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주식회사이므로 모든 자본금을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주주가 납입한 법정 자본금.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주식을 발행해서 마련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주식을 주므로 그 주식 수만 세면은 자본금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본여금은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다가 생긴 돈입니다.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다가. 주식으로 말하면 주식을 발행을 하면 자본금 늘리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게 늘리고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갖다가 소각하고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차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주가가 오르거나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 올랐을 때 발행을 하느냐 또는 떨어졌을 때 소각을 하느냐 반대로 또 떨어졌을 때 발행을 하거나 또는 올랐을 때 소각을 할수 있죠.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차액이 남는 거다 그러면 자본여금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여금도 아니면 자본조정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에도 속하지 않고 자본거래에서 발생되는 건데 자본여금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본조정이라고 그러고요. 이 조정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임시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본의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라는 게 1년간 발생된 수익과 비용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수익과 비용이 1년 초과해서 발생되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처분하면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손익 항목이 있다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고요. 이 포괄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중에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즉,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에다가 증가를 시키고요.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에서 빼요.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등식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제 자본이라고 그러고 자본하고 같은 말이 순재산. 순자산. 자기가 낸 돈이니까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결산일이 되면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로 보고하게 되는데 그 형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정식은요, 그 자산을 왼쪽에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을 오른쪽에다가 표시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에는 재무상태표 이름 바로 밑에 회사명,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이 들어가요. 일정 시점, 12월 31일. 그리고 단위가 들어갑니다. 보고식은요, 계정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왼쪽, 오른쪽, 즉, 차변, 대변,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식은 위에서 아래로 써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써나갑니다. 항상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하고 자본의 총액을 부채 자본 총액 더한 거에다가 자산 총액하고 비교해 보면 자산 총액은 부채 자본 더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자산의 총액하고 부채 자본의 총액을 비교해 봤더니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자산은 오른쪽에 있는 부채 자본의 총액과 일치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고 부채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그 작성 기준이 있는데요. 다음에 따라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끝까지 하고 나서 보면 여기에 맞춰서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부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첫 번째 구분 표시는 뭐냐면요. 앞에서 좀 설명드린 대로 자산을 표시할 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다시 그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은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는 거는 쉽게 별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해서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말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유동성이 큰 항목이라 하면 자산은 현금이 빨리 되는 거고 부채는 빨리 갚아야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배열을 해야 되므로 항상 재무상태표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동자산을 비유동자산보다 먼저 표시해야 되므로 순서가 유동자산 나오고 비유동자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보다 먼저 표시해야 되므로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유동성이 뭐고 비유동성이 뭐냐라는 그 구분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현금이 되면 자산 쪽에서는 유동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요. 부채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상환되거나 결제가 될 경우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통상적으로 1년으로 봅니다. 유동부채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하라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유동성 배열법하고 이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을 가지고 쓰게 되므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유동자산, 비동자산, 유동부채, 비동부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으로 되는 것,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1년 내 상환해야 되는 것,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내 현금으로 돼야 되는 것, 1년 내 상환해야 되는 것, 그거는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 개념이 잡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동자산 먼저 쓰고 비동자산 먼저 써라. 그런 게 이제 배열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 나갈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가 있는데요. 항목별로 각각 구분해서 적는데 그 중요하지 않을 경우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하는 거는 이해가 되실 거겠죠? 예,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자산이어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하고, 다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리고 그 당좌자산 밑에다가 해당되는 계정과목을 쭉 나열하는 건데요. 그 계정과목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정과목이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 개 계정을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통합 표시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표시할 때 반드시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즉, 다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계에서 표시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총액으로 표시한다는 말은 다음을 잠깐 보시죠.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있고요.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50만 원 있다고 그랬을 때 이걸 둘다 표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계한다는 말은 외상 매출금에서 외상 매입금을 빼가지고 받아야 될 돈이 갚아야 될 돈보다 많으므로 50만 원, 외상 매출금 50만 원만 쓰는 것은 상계한다고 그래요. 받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고 갚아야 될 돈이 50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이걸 다 표시해야지 아, 우리가 갚아야 될 돈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상계를 한다면, 외상매출금 그래서 50만 원만 적어놓게 된다면, 우리 회사는 받아야 될돈 50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그 거래를 기록해 나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름이 이제 계정 과목인데, 그 계정 과목을 순서대로 학습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학습한다는 말은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순서대로 학습을 해 나갈 거고요. 그 자산은 유동자산부터,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부터 학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좌자산까지만 학습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의 정의는 판매 과정 없이 1년 내에 현금화할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구체적으로 쓰기 위한 계정 과목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과목이 가장 많은 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산이 제일 중요하죠. 자, 현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중에서도요, 이 당좌자산이 유동자산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동자산에서는 이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좌자산 계정과목 이해를 바탕으로 거의 암기하셔야 되고요. 재고자산은 계정과목이 많지 않아서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럼 유형자산도 이해를 바탕으로 많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예, 현금. 회계상에서 현금이라 하면 한국은행이 그 발행한 돈, 이게 지폐와 주화를 줄여서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라고 쓰세요. 근데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 통화로 거래를 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좀 많아요. 금액이 클 경우에 좀 불편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기합 수표 있죠? 자기합이라는 말이 된 거는 은행이 발행을 하고요. 얘는 은행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지급했기 때문에 자기합 수표라고 한 거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말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당좌 수표 용지는 이제 은행에서 받아다가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발행은 회사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은 은행이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당좌예금 계좌를 회사는 개설을 하고요. 밑에 당좌예금이 나오죠. 당좌예금의 정의가 당좌 수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에입한 무이자 예금 통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좌금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 있는 잔액만큼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 수표가 당좌 수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고 다른 회사로부터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당좌 수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되겠죠. 이 당좌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즉시 바꿔줘요. 그래서 자기 앞수표처럼 현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자기 앞수표 금고에 있고 다른 회사의 당좌 수표가 금고에 있다 그러면 이건 현금이므로 한국은행 돈만 현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에 같이 기재가 하는 거예요. 뭐그 외에도 뭐 가계수표 있고 우편한 증서 있고 사채이자 지급표 등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본 단원에서 더 자세히 학습할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이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당좌예금은 당좌수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에입한 통장인데요. 이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당좌수표를 만약에 발행을 했다라고 그런다면요.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당좌예금 이름으로 쓰시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그 해당되는 금액은 대변에다 써서 당좌예금 통장의 감소로 처리가 돼야 돼요. 대변은 이게 자산이니까 자산이 감소 자리잖아요.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앞에서 말한 그 통합 명칭입니다. 통합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걸 통합할 때 쓰냐면 현금, 그 다음에 예금, 이게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기타 나머지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입니다. 얘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이게 중요해요. 그런 금융상품을 회사가 만약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회계 처리하는데, 이세 개를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할 수 있어요. 보통 보고서 작성할 때 이렇게 통합해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오면, 아, 이런 것들 합친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요. 만기 1년 이내짜리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만들었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기 1년이라 하면 회계연도에서 기간을 따질 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따짐으로 내년 말까지가 바로 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5년이기 때문에 2016년 말까지 만기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장을 만들면 그게 바로 계정 과목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써야 돼요. 만약에 그거 지난 거다. 그 지난 거다. 즉, 2018년에 만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예, 투자 자산에 보시면 장기성 예금이라고 있는데 그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 장기성 예금 보고 싶으면 좀 아래로 내려가서 투자 자산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이 계정은요.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에 주식, 사채가 있습니다. 예, 취득 시에 발생되는 그 비용은요, 예,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비용의 이름이 수수료 비용입니다. 예, 단기간 매매차익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과 사채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 주식은요, 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해서 단기 매매증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성 있는 주식이라 하면 상장 주식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 나오는데요. 왼쪽에다 이렇게 묶어서, 왼쪽에다 묶어서 매출채권이라고 기재하세요. 매출채권. 왼쪽에다 묶어서. 뭐라고요? 매출채권. 두 개는 공통점이, 이두개 계정의 공통점이 상품과 제품을 매출하고입니다. 이두 개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 대금을 1년 내에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고요. 만기 1년짜리 약소금을 받으면 받으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미수금과 구분하는 겁니다. 미수금은 상품 제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1년 내에 받아야 되고요. 이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이 부분에서 만약에 약소금을 받은 경우를 할지라도 약소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미수금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 약소금을 받았다 그러면 엄을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움으로 다 가시는데 반드시 받으러움 쓰는 거 아닙니다. 상품 제품 팔았을 때만 받으러움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이다라고 하면 상품 제품 파는 걸 말하고요. 이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흔히 말을 하고요. 상품 제품이 아닌 걸팔 경우 매출이란 단어보다는 매각이다, 처분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받으러움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하나 더 외워야 되는데요. 이 받으러움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해당되는 대금을 전부 다 회수할 수 있는데 혹시 만기 이전에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하고 남은 기간만큼 할인 요치하고 받을 경우 그렇게 거래가 좀 많이 있어요. 그 할인에 해당되는 만큼 회사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 손실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출 채권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계정도 숙지하십시오. 이게 비용이지만 미리 배우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은요. 단기니까 1년 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우리가 대여를 해준 거죠.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받습니다. 빌려준 것, 대여해준 것. 자, 당구장 표시에 있는 단기 투자 자산은 통합 표시하기 위한 통합 명칭인데요.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을 통합해서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단기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말합니다. 선급금 가겠습니다. 선급금은 물건을 매입하기로 하고 등자는 상품, 나머지 뭐뭐뭐뭐 이렇게 등이죠? 계약금 쪽으로 돈을 미리 줬을 때. 뭐 상대방이 계약금 좀 달라. 착수금 좀 주세요라고 그럼 주잖아요, 우리가. 그걸 선급금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은요. 장부상 현금하고 실제 현금은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면 현금 받고 나중에 써야지 하다가 안 쓰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또 현금 주고 나중에 써야지 하고 안 쓰거나 뭐 그런 경우가 거래가 발생되다 보면 바쁘니까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장부상의 현금하고 실제 현금이 일치가 안될 거고요. 나중에 그래서 일치가 안 됐을 때그 즉시 그 원인을 알았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그걸 찾아내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럼 안 순간은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계정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이라는 말은 현금이 과잉, 과대이거나 부족할 때 써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만든 거고요. 따라서 현금과 부족 이렇게 읽는 일이 없어야 돼요. 현금 과부족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한 내용은요. 결산일까지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고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과잉분은 잡익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여기다 조금 써놓으세요. 물론 교재에 많이 등장하지만 학습할 때 조금씩 쓰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산시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되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과잉분은 잡익으로 대체함. 그래서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음. 그래서 보고서는 재무상태표를 말하는데 재무상태표 아무리 보셔도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까지만 회계연도 중에만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급금은요, 현금 지출은 있었는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직원이 출장을 가요.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면 출장비가 확정이 되니까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만약에 그날 갔다가 그날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2박 3일로 출장을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어림잡아서 대충 돈을 줘야 돼요. 출장비라고 해서. 그래서 어림잡아서 주고 뭐라고 적어야 되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금액도 정확하게 적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출장 갔다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계정 과목도 정할 수 없고, 그럴 때 가지급금 써야 된다 이거예요. 시험 볼때이 출장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조금 써놓으시면 돼요. 또한 가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이라고 씁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나오니까 개인의 기업주도 돈을 가져갈 수 있죠? 개인의 기업주가 돈 가져간 거는 자기 돈 가져간 거니까 자본에 속하는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돈 가져간 거는 자기 돈 가져간 게 아니고 주주들의 돈을 가져간 거니까 그 자본에 있는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요. 전도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금은 소액현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부서가 많거나 그 다음에 현장 사무소가 많거나 뭐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가에 와서 돈을 가져가면 그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의사소통이 잘안 되는 그런 부서나 또는 현장 사무소 같은 경우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미리 주고요. 일정한 기간별로 이제 정산을 하는데, 그때 미리 준 돈을 이제 전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의 그뜻 때문에 가지급금하고 유사하다고 이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시험 시에는요, 전도금으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시험 볼때 전도금을 쓰지 않습니다. 산납세금은요, 산납세금은 회계 1급부터 나옵니다. 회계 1급부터. 회계 2급에서는 아예 안 나오는 계정인데, 그만큼 계정 과목이 조금 어려워요. 산납세금은 회계 1급 회사가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에 맞춰서 할게요. 법인이 이자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러면 그 뗀 세금이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 법인 입장에서 보면, 뗀그 세금은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미리 낸 거예요. 법인의 소득세 신고는, 법인의 소득세를 이제 법인세라고 그러는데, 법인세 신고는 다음 연도 3월에 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으면서 그 떼인 세금은 아직 소득세 신고일이 아닌데 세금을 내버린 것이기 때문에 산납세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법인은 매년 8월에 3월에 그 3월에 법인세 신고해야 되는 12월 말 결산 법인은 매년 8월에 법인세를 중간에 납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그낸그 법인세,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의 절반을 내는데 그 법인세도 산납세금으로 처리됩니다. 즉, 법인세를 내야 되는 기간 이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나 중간에 인납한 그 법인세를 산납세금으로 회계에서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 수익, 성급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수익과 성급 비용은 결산 시에 사용합니다. 수익과 비용 관련된 건데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등장한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고 기간 말까지 미수 수익, 발생된 수익인데 해수일이 다음 연도일 경우 사용. 옆에 수익의 발생이라고 써져 있죠? 좀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중요합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단기로 1년간 1억을 대여했습니다. 당사가. 이자 120 받기로 했고요. 원금하고 이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받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대여는 7월 1일부터 했으므로 이자 계산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결산일이 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자 계산이 결산일까지 하면 60만 원이 나오고요. 또 다음 연도 그 이자 계산을 하면 또 6월 30일까지 6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이자 120을 6월 30일 날 받는다고 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6월 30일 날 받으니까 다음 연도 6월 30일자로 120만 원 기장을 하게 되면 올해 발생된 수익이 내년의 수익에 반영이 되고 올해 수익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1년 동안 발생된 그 내용을 해당되는 기간에 맞춘 보고서에다가 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발생된 수익이라면 회수일이 다음 연도라 할지라도 올해 수익 처리가 돼야 돼요. 올해 60만 원 이자 수익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내년에 120 잡는 게 아니라 올해 60 잡고 내년에 60 잡게 되는데 올해 60만 원 잡을 때 아직 돈은 받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발생은 됐고 돈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수익이라면 미수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이럴 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급 비용은 보고 기간 말까지 지급을 한 비용 중에서 내년분 비용을 지급을 했을 때그 내년분 비용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 넘겨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이연이라고 그래요.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다음을 잠깐 보면 7월 1일자로 보험 1년 계약을 하고요. 보험료 120을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비용 처리한 거는 120인데 문제가 뭐냐면 12월 31일까지 봤을 때 올해 비용은 60만 원이고 아직 경과가 되지 않은 미경과분 60만 원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건 내년에 비용 처리가 돼야 되죠. 자, 그럴 경우 올해 보험료로 120을 잡으면 결산 시에 60만 원을 빼요. 올해 비용은 60밖에 없기 때문에. 빼고 뭐라고 상대 계정에다 써야 되냐면 이거 경과가 안된 거다. 그래서 뺐다라는 그 이름을 써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내년치 미리 준 거다. 그래서 선급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이 선급비용에 해당되는 그 금액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결산 시에 반드시 필요한 계정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요. 대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충당금인데 회계상에서 대손이라 하면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데 회수가 불가능할 때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대손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되면 매년 결산 시마다 그 대비 차원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면요. 우리가 회계상 1년 이런 말 많이 나오죠? 1년이란 단어 단기 할때 1년 많이 나오잖아요. 단기 할 때. 그 1년이라고 그러면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 연도 말까지라는 거. 올해가 2015년이니까 1년, 2016년 말까지가 1년이 되겠습니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